장어는 딱 물면 뒤로 가요. 아, 도망을 가요? 앞으로 오는 게 아니라? 붕어나 잉어는 앞으로 오는 성질이 있는데. 네. 끌고 간다죠. 장어는 딱 물고 뒤로 가요. 물리면. 근데 만약에 키로, 1키로 장어 물리잖아요. 네. 못 당겨요. 아. 이 5,000번도 힘들어요. 지금 제가 그 경질 때, 성공 경질 때인데. 네. 다이어트. 어느 정도? 5,000번. 그게 설명 제가 잘 몰라가지고. 그러니까 5,000번이에요. 릴묵치가 5,000번 이상. 5,000번 이상. 그래야 장어 낚시를 할 수 네. 있다. 그리고 지금. 이건 몇 번이에요? 그 1,500 그런 거 지금 선생님 거처럼 거. 이게 5,000번. 아, 저게. 이게 5,000? 5,000. 이게 5,000번? 5,000번짜리 릴 뭉치? 이런 거는 말도 안 된다. 장어 못 잡는다. 택도 없다. 한두 번이나 잡죠. 택도 없다. 그 다음이 문제야. 끌어올리지를 못한다는 거죠. 이만한 거는 끌어올리는데 장에 사이즈 되면 네. 터져요. 터져버린다고요? 네. 무조건 빨리 감아야 되거든요. 장어. 안 그러면 오다가 뭐 수초 바위에 네. 감아버려요. 아니면은 오다가 자기들이 실이라든가 이런 데 감아요. 네. 라인에다가 네. 그러면 이건 드랙력이 있기 때문에 땡긴다고. 저도 이제 일반 때가 아니라 서프 대거든요. 장타형이기 때문에. 아, 저게 멀리 탄소형도 좋고 예. 땡기는데 이 정도 이런 이제 땡기다가 터져요. 라인이 터지든가. 네. 어제도 누가 서강의 남단에서 인천산을인가봐요. 바다 때 있잖아요. 예. 오상공 때 바다는 500번으로 이제 탔는데. 바다 낚싯대로? 네, 꼴딱한테 딱 보니까 한 7,800 정도 되더라고요, 앞에 보니까. 네. 이 친구가 처음이래요, 장어가. 땡기다가 얼굴 보니까 그걸 구경한 거예요. 바다 낚싯대로. 네. 바다는 이렇게 하면서 보잖아요. 네, 그렇죠. 근데 우린 옆에서 보지 말고 무조건 땡기라고. 딱 그 타이밍에 장어가 바늘털기하고 그냥. 그렇죠. 아, 바늘털기가 뭐예요? 장어 막 털어요. 아, 그리고 빠져버렸어요? 네. 몸, 그러니까 못해오면 지도 죽는 걸 아니까 털어요.